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친구이자 이제 원래 이과였다가 예술인의 길로 이제 들어선 제 친구에 관해서 팟캐스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개인전도 여러 번 열었고, 그리고 그림도 곧잘 그래요.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불러서 오늘 한번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 첫 팟캐스트, 매트 안에 첫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원래 처음 도전할 때는 항상 어려워요. 네, 준규 씨 이제 형식적으로 할게요. 네네네. 자, 우선적으로 네, 저희 팟캐스트 첫 출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음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혹시 제 부탁을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자, 너무 그 간단한 거고요.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네,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같이 외치는 건가요? 네, 하나, 둘, 셋.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창대하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김준기 씨인데요. 아, 준기 씨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이자, 그리고 원래는 이과였다가, 이제 갑자기 네, 예술로 전향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네, 준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원래는 그렇죠. 네, 원래는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많았던 친구인데, 이번에 미술을 하게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됐죠? 사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나요? 정확히 얼마 안 됐죠. 한 정관 기점으로 따지 한 5년? 5년 정도. 딱 5년? 아, 5년이면 별로 안 됐죠. 네. 중간에 코로나도 껴 있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했다기보다는 마음을 먹었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5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서 개인전도 여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계기로 혹시 여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 학교가 좀 외진 곳에 있었잖아요. 지방이기도 했고. 지방에 활동하는 청년들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교도 연고지고 하니까 그냥 그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좀 더 수월한다고 생각했어요. 뭐 제가 뭐 재능도 없고, 사실 뭐 준비도 안 되고 전공자도 아니었고, 취미로 하는 입장에서 서울 같은 데서 누구한테 말을 걸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날 대화를 잘 해줄까? 뭐 내 고민을 잘 들어줄까 이런 것도 없었고, 내가 무언가를 내보일 자신도 없어가지고 우선 가볍게 그냥 지방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하다가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개인전 한번 해볼 장소를 제공해주고 지원 사업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공간 대여 사업 뭐 이런 거 껴서 뭐 강원도 문화재단에게 지원받고 개인전 했던 거죠. 그래서 혹시 거기 참여, 그러니까 직접 보러 오신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사실 그때 코로나가 한창 심했던 당시여가지고 사실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신청해서 한 게 아니라 사업을 신청해서 공간전 사업이 됐던 그 장소 대관 하는 곳이죠. 거기서 한번 그냥 뭐 전시 비용이나 이런 거 다 대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해서 한 거고, 그렇다 보니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그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제대로 준비할 여력도 없었고. 그러면 총 몇 작품을 갖다가 전시를 하신 건지. 그때 제가 대학생 때부터, 1학년 때 저희가 같이 학교 다녔잖아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린 것부터 그 당시까지 그림을 그린 거 다 모아서 내가 25이었으니까 한 5년 동안 그렸던 걸 모아서 그 중에서 출연해서 한 50개 넘게 그게 개인전이니까 다른 아티스트의 작품들이 낄 틈은 없었겠네요? 그냥 사실 제 습작전인 거죠. 습작전이고 그냥 연습한 거 가지고 개인전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작품이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만 놓기에 좀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을 좀 그려줬어요. 주변 사람들 원래 그려주는 걸 좋아했는데 전시에 맞춰서
메인은 좀 주변 사람들을 그려줘서 그 사람들도 사실 같이 즐기고 네. 선물로 좀줄수 있었던 거죠. 선물은 뭐 어떤 걸 아, 주시는지. 그림 그려주는 거죠. 아, 그림을 네, 그래서 직접. 한열몇명 주변 사람들 구해서 아. 그래서 그림 그려줄까 해서 네. 개인전 초대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가지고 네. 지인의 지인들도 오고 지나가다 들리신 분들도 있고 신기하게 그 공간도 사실 원주에서 되게 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도 아니었는데 지나가다 왔던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친구 이렇게 소개받아서 온 사람도 있고 나름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경험 삼아 그러면 그러니까 직접 보러 갈 때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갔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저는 무료죠 아, 무료 사실 계정을.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네네네. 저도 한번 경험 삼아 한 거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더 준기 씨의 작품을 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게 그쵸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그 관객 수가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도 있나요? 사실 대중한테 많이 알리는 게 좋잖아요 저희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그러는데 방구석에서 혼자 그림만 그리면 뭐할 거냐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었고 일단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 제가 되게 대단한 재능을 가져서 저만의 뭐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사실 남들한테 보여주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는 게또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쵸. 항상 많이 보여주고 많이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그런 입장에서 많이 보여주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준기 씨는 미술을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이게 애매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취미로 해왔던 거고, 그냥 좋아해서 그림을 그렸고. 어렸을 때는 사실 그냥 그림 그려주는 걸 그리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많이 그렸던 것 같고, 인정받고 싶어서 많이 그렸고,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림도 많이 그렸고, 그리고 제 노래를 잘 부르거나, 뭐, 글을 잘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 그림이란 걸 통해서 저의 생각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 작품을 만드는 목적 중에 어떤 것이 주된 목적일까요? 그냥 지금은, 옛날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뭔가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행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주변의 반대에도 예술이란 게 사실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주변의 눈치도 받아야 되고. 그때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반대도 물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집안에서 많이 반대를 했죠. 그냥 저는 부모님 두분다 연구원이셔서 저도 당연히 연구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교육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근데 되게 싫증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재능이 있는 것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공부를 하면 할수 있겠긴 한데,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도 많기도 하고, 마냥 행복하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대학교 와서 앞에 있는 영웅과 열심히 낭만적으로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한거 보면서, 되게 약간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난 지금까지 공부만 하고 그냥 학원만 다니고 학교만 다니다가 좀더 다양하게 저 재밌게 자기만의 무언가를 표현하면서 살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이제 때 저희가 성인이었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볍게 내가 찾아가고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선택을 바꾸실 건가요? 사실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긴 하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다 보고 싶은 게 가장 큰 열망이긴 하고 확실히 저도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는 게 좋아서 시작했다 보니까 기초가 사실 튼튼하잖아요. 그냥 연필 한 자루랑 종이 가지고 했던 거고 네. 그 시작해서 그냥 아이패드를 샀고 아이패드로 그냥 디지털 작업을 하게 됐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것도 사실 몇 년 안 됐다 보니까 따라가기도 벅차요. 20살 친구들한테도 그 친구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나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지 뭔지 아는 친구들 더더욱 그런 것 같고 저도 뭔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작업을 하고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더라고. 나한테 좀 더 솔직해지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위주로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건 없고요. 그럼 요즘에 어떤 스타일의 작업을 주로 하고 계세요? 사실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28이잖아요. 네. 집안에서 지원받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는 밥벌이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하고 계시다고? 네, 지금은 길거리에서 네. 근데 그 계기도 되게 신기한 게 이번 연도 초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전시해 볼 생각 있냐?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네. 전시를 해볼 생각이냐? 사진관인데, 거기서 이렇게 후배의 지인 통해서 연락했다가 사진관 안에 전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진관을 하시면서 거기 전시도 할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장소를 얻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해볼 생각이 있냐 해서 우선 해보겠다 해서 전시를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인물 하나 드로잉 위주의 작업을 많이 그런 거 해보려고 하다가 좀 새로운 작업을 했었죠. 학교에서 배운 터치 디자이너라는 툴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작업을 편해서 제가 어떻게 이 친구들을 보는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전시를 하다가 롯데타워를 놀러 가게 됐어요. 그냥 벚꽃이 이렇게 양재천에 엄청 만연해 있어가지고 네. 아는 동생이랑 거기를 이렇게 쭉 걷다 보니까 잠실까지 가는 게 된 거예요. 롯데타워가 보여서 거기까지 그냥 걸어갔어요. 네. 한 2시간인가 이렇게 가까이 걸려서 걸어갔는데 근데 가니까 또할게 없잖아요. 전방들 한번 안 가봐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도 이제 원주에서 쭉 있던 친구여서 같이 가보자. 그래서 전망대 올라가는데 마침 캐리커처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연락처 주셔서 한번 포트폴리오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사진 보내드리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타워 말고도 매장이 서울 곳곳에 여러 군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스케줄 맞게 제가 다니고 듣기로는 있습니다. 그분들도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캐리커처 하시던 분들이 되게 잘 그리시고 그분들이 이제 기초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중계 씨가 기초가 좀 모자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저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원주에선 제가 잘 그린 줄 알았어. 제가 잘 그리는 줄 알았는데 막상 서울 딱 올라와서 보니까 사실 캐리커처라는 게 인물 대상을 보고 빠르게 그리신 분들은 한 명당 5분 뭐 10분 안쪽으로 한 명당 10분 안쪽으로 그려야 되죠. 작품을 30분 안쪽으로 10분 20분 이렇게 걸려서 작업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작업 하나에 거의 한 달씩 걸리고 몇 주씩 잡아가면서 좀 신득하니 그리는 편이었어가지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담아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되게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있고요. 아직도 뭐잘 그린다 할순 없고 좀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영감 같은 거는 어디서 얻으세요? 영감. 네. 그냥 길 가다가 작품 예시를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갑자기 학교 다니다가 낙엽이 불빛에 비쳐서 그 색감이 되게 예쁘잖아요. 아, 그럼 그 색감을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 아니면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보이는 건 빨간,
이 색인데 난 빨갛게 칠하면 안 되나? 파랗게 칠하면 안 되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영감이라고 하면 아니면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면 나도 그 생각에 맞춰서 내 작품도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고 최근에 하는 건 그냥 화장실에서 그 화장지가 있잖아요. 화장지가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게 그냥 그 긴 머리를 한 여성 같아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일상 속에서 영감을 좀 얻는다는 편이신 거죠? 그냥 좀 매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준규 씨는 그러면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영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뭐 여행이나 뭐 여러 가지 진짜 특별한 경험을 뭐 주도적으로 해야지만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게 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일상을 통해서도 그 중에서 귀중한 가치를 얻을 수도 있고 저는 항상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무언가 더 나은지도 모르겠고 정답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사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일상이 특별해지면 더 좋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경험 저 같은 사람들은 일상이 매번 특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매일 똑같은 일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그런 환경이 있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상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 특별한 경험도 하고 싶으면 좀 찾아서 하는 편이고 이게 작품의 스타일은 혹시 현실적인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그리시는지 주로 어떤 스타일로 그리시는지 다 성통통 것 같아요. 그냥 어떨 때는 추상 작업도 하고 싶을 땐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똑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릴 때도 있고 뭐가 아직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더 나은지도 모르겠고 더 잘하는 건 사실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나만의 느낌을 녹여내는 게 저한테는 더 쉬운 작업이고 더 느낌 있는 작업을 뽑아내긴 하는데 뭐가 그냥 일단 여러 가지 시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아직은 저만의 뭔가 세계관이 구축된 건 아니고 일단 지금은 많이 해보고 새로운 걸 찾아보자. 약간 익숙한 건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뭔가 꼭 하나를 특정지어서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모방하는 게 혹시 그 예술가로서 좀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 사실 미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피카소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도 모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같은 경우는 미술이라는 건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남는 걸 최대한 안 보고 저만의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 혼자 방구석에서 진짜 그림만 그렸는데 저만의 게 나오긴 해요. 스타일이 남들이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기 그림 같다. 너 그림인 것 같아. 그러는 면에 있어서는 제 스타일이 나온 것 같은데 반대로 그만큼 나에 갇혀서 뭔가 남들한테 대중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뭐 돈 되는 이미지 같은 거 혹은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혹은 나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제 그림이 좋겠죠. 근데 제가 캐리커처를 그리잖아요. 근데 제 스타일로 그려주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그걸 지금은 일단 캐리커처 지금 하신 작가분들 그림을 많이 모방하면서 대표님도 최대한 모방을 많이 하라고 하시고 당장 저는 일을 해야 되고 당장 저는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모방하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러면 준규 씨는 이제 만드시는 캐리커처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작품들을 할 때 이거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영감이나 감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 사실 캐리커처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캐리커처 자체도 요즘은 예술의 한 분야
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가볍게 취미로 중기동산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 미술로 어떻게 하면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재밌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캐리커처를 가볍게 시작한 건 몇 년 돼요. 학교 축제나 뭐 원주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걸 많이 참여를 했었으니까. 네. 지금처럼 뭔가 지금은 프로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제가 생각하면 프로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걸 어느 정도 퀄리티도 내야 되고, 그리고 캐릭터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작가분들의 경험이나 그리고 그 순간의 상황들이나 그분들도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하는 작업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하고 캐리커처도 이렇게 중점으로 하는데, 일단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가치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멍 때려서 보고만 있어도 좋고, 그냥 순간적으로 임팩트가 있어서 계속 살짝 보고 넘기지만 눈길이 좀 갔으면 좋겠고. 일단은 사람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 의미가 뭔진 모르겠는데, 교수님이나 주변 사람들 저한테 많이 해준 얘기인데, 그 좋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준기 씨가 말하는 좋은 그림이라는 것은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요즘 하는 고민이, 그럼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게 뭘까 이런 고민 하잖아요. 네. 최근에 하는 고민인데, 그냥 모두가 할 수 있는 생각이긴 한데,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좋은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좋은 그림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좋은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좋은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 좋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좋은 게 뭔지 저 특별한 경험이나 일상에서 많이 찾아야 될 거고. 네. 그 그림을 그릴 줄 알려면 일단 그림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해야겠죠. 어떤 재료나 물성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모작이나 아니면 창작이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선 연습이나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면 좋은 그림도 많이 봐야겠죠. 좋은 그림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어떻게 길거리에서 하고 있지만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일상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뭐 아티스트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작품을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악 같은 경우에서도 가사를 만약에 좀 논란되는 가사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영감이 되는 좋은 가사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불편해질 수도 있는 가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해석이 될 때,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요. 대중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저희가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달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저희가 어떤 의도를 말하든 항상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저희도 오해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소통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게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 그림을 인물화를 그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이런 부분은 최대한 그냥 잘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이 되게 요즘은 좀 솔직하게 말하는 아티스트들이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죠. 근데 요즘 좀 인지도를 많이 쌓으신 분들 중에서 그 솔직하게 말하고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내고. 근데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그 빛나는 모습 있잖아요. 대중성 있는 스타일. 네. 그런 음악들이 더 좋게 느껴지고 그런 작업들이 좋게 느껴지기도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행복해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저는 솔직히 그분들처럼 대중성 있는 작품을 하긴 힘들거든요. 제 성향상 그리고 제 능력상 그냥 내 걸 혼자 계속 파는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결국 지향점이 거기로 갔다면 저도 천천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트 1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자면 파트 1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자면 그러면 중기 씨한테 가장 아이디어와 영감을 많이 준 아티스트는 누구인지? 사실 요즘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누구 옛날에는 뭐 자코메티나 네. 뭐 전시를 워낙 보고 다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좀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꽂히는 아티스트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서적을 읽어보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주변 사람 모두한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나 자신한테 과거에 나 자신한테 받을 때도 있고 네. 요즘은 그냥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이디어와 영감을 많이 얻는 아티스트가 그 아무래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부펜하고 파스텔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딱 보면 거의 무형문화재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5분 안에 사람의 형체가 완성이 되고 마감도도 엄청 올리시는 걸 보면서 이게 되게 신기해요. 선 하나부터 다른 느낌이 들고 내 선은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저는 사실 세련된 선은 아니거든요. 감각 있는 선을 만들고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보기에는 깔끔하고 세련된 선 그걸 붓으로 붓펜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실수 없이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본기가 많이 쌓여 있어야잖아요. 색감이나 색칠 방법이나 붓쓰는 방법이나 사람들을 파악하고 옮기고 근데 그런 게 저는 사실 그림을 학교에서 배우진 않잖아요. 저희 학교 특성상 저는 디지털 아트고 드로잉 하시는 분들보다는 새로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그런 분들 다 과가 달라요. 회화과 나오신 분도 있고 보통 만화 창작이나 뭐 웹툰 작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오시는데 다 전공이 다르고 하시던 일이 달랐는데 캐리커처를 그리시면서 각자만의 노하우가 다 다르다 보니까 되게 많이 배우게 되죠. 감탄하면서 보고 있고 일단 돈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죠. 그러면 준기 씨는 그러면 그 돈이 되는 것과 자신의 예술적인 그런 철학을 지키는 것 둘 사이에서 그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사실 타협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머리가 길었잖아요. 아, 네, 맞죠. 근데 네.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네. 자르라고 이렇게 자르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세 번인가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머리가. 수염도 기르시려고? 아, 수염은 안 된다. 수염은 네. 기를 생각 없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머리로 좀 비유를 하는 거긴 하지만 뭔가 나만의 그런 자유를 막 바꾼 느낌? 근데 머리가 사실 돈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집안에 손을 계속 벌리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지어야 되기도 하고 그게 또 맞기도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기도 하고 사실 머리를 기르고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해서 부모님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 그림 실력이 많이 늘기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안정되고 좀 저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긴 했지만 근데 지금 사회에 나오면서
캐리커처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이렇게 하고 디자인을 하던가 문화예술 쪽에서 일을 한다거나 짧게 짧게 일을 하면서 아니 뭐 진짜 뭐 골프장에서 잔디 치우는 일도 하고 다양하게 알바도 하고 하면서 더 많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 오히려 그게 좀더 현실적인 생각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제가 부모님 품 안에서 지원받으면서 이렇게 있을 때는 이상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좀 많이 믿고 좀 긍정적인 건좀 여유롭다 보니까 좀 많이 베풀고 욕심도 없었어요. 사실 욕심이 그렇게 없었어요. 금전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좀 그랬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걸못 챙기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사회인으로서의 구실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이 이 세상을 위해 필요한가? 근데 그때는 필요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10년, 20년이 지나고 내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학위를 따거나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생기면 혹은 그때 되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까? 귀중한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꼭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도 얻을 수 있지만 지금 하는 행동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다 생각해. 사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랑 손님들이랑 되게 보통 관광객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한국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전 세계에서 한국을 되게 많이 오잖아요. 다양한 언어로 되게 소통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손짓발짓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세상도 되게 넓고 근데 그뭐 진짜 다양한 인종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제가 모델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하다 보니까 인터넷 사진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아, 최근에 중기 씨가 만든 작품 중에 마를린 먼로 작품이 있는데 그걸 한번 자료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영호 씨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영호 씨가 갑자기 마릴린 먼로를 그려달라. 그래서 내가 왜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마릴린 먼로한테 꽂혔다. 너 그림체로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럼 그려보겠다. 사실 마릴린 먼로의 매력이 전 마릴린 먼로를 잘 몰랐어요. 그냥 근데 영호 씨한테 물어봤죠. 마릴린 먼로의 매력이 뭐냐.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죠? 제가 오랜 데서 까먹었는데요. 아, 까먹었나요? 전 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네. 마릴린 먼로의 그 순수함이 좋다. 그 화장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화장기 있는 모습도 매력적이지만 뭔가 그 이면에 느껴지는 그 순수한 모습이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거기서 좀 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제가 당시에 교수님께 추천을 받아서 칸딘스키 책을 읽고 있었는데 색채에 관련한 그쪽에서 기억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초록색이 되게 순수한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부한 색일 수도 있고 질리는 색이라고도 표현을 한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함이란 게 너무 순수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되게 그냥 편안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네. 마냥 산만 보기에는 좀 항상 질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순수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한테는 자극적인 필요에서 화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초록색으로 어떻게 보면 초록색이란 게 영혼 같은 막 만화 영화 같은 색이 영혼을 표현해서 초록색을 많이 아,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파란색이나 네.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초록색으로 형태를 먼저 찰흙으로 빗듯이 그려낸 다음에 일단 화장을 덮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긴 했는데 되게 오묘한 느낌이 들고 영호 씨 덕분에 항상 영감을 많이 받아요. 영호 씨한테 영감을 많이 받는다 할수 있겠네요. 아, 그렇게 말해주시면 감사하죠. 네. 그래서 과제를 진행했었죠. 학교 과제를. 근데 진짜 그 여타 마릴린 먼로들의 그림 관련해서 구글에도 널려 있고 네이버에도 널려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좀 다르게 좀 특별하게 그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준기 씨가 그린 거가 저는 좀더 와닿았던 게, 물론 사적인 감정도 있긴 있겠지만 그 색을 표현할 때, 그리고 약간 그 마릴린 먼로의 눈을 표현할 때좀더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말한 그 순수함, 그러니까 그 이면에 그 섹스 심볼이었지만 그 이면에 느껴지는 어떤 순수함이 제가 느꼈다고 말한 것에 대한 표현을
좀 준규 씨 스타일대로 좀잘 해주신 것 같아서 좀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을 많이 했죠. 다음부터 제가 부탁드리면 한 번만 더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규 씨가 그린 첫 작품과 지금의 작품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우선 처음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냥 어떻게 달라진 것 같냐면 지금 좀 저를 더 많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네요. 조금 더잘 그려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한 10개 를 그린다면 한두 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10개를 그리면 한 네다섯 개는 괜찮은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본기가 좀 쌓여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 옛날 그림도 어제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어서 2년 전 그림을 다시 지금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때 그림도 되게 강렬하고 오히려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도 계속 달라지잖아요. 저라는 사람에 맞춰서 지금 그린 분위기도 달라지는데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근데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좀더 탄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처음 그렸을 때 그런 좀 상당히 뭐 기술적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좀 순수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처음 그렸을 때가 더 있으셨던 것 같으세요? 순수함이라는 것들이. 저는 사실 순수하게 재미있게 그림을 그렸던 건 그냥 초등학생 때. 지금도 순수하게 그리고 있긴 한데, 오히려 피카소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피카소 그림 보면 나도 그리겠다, 이렇게 하는 그쵸, 말들을 그쵸, 그쵸. 이게 너무 모두가 갖고 있고, 뭐 최근에 막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면 유튜브 댓글이나, 뭐막 먼저 똥을 유명해지고 똥을 싸면 막 훔쳐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순수함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있고 나도 그릴 수 있다는 건 어린아이도 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오히려 그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든 생각인데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수함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가를 좀 찾아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저는 몽환적인 걸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몽환적인 상태나, 대상을 보더라도 눈빛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 인물, 좀 이거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생명과학 전공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대상을 그대로 그려내는 게그 대상을 담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노가다를 한 거죠. 그냥 있는 거 모공 하나 다 그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눈빛이나 뭐 분위기나 이런 게 다른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사진을 보고 그리는데 이 사람 어떻게 알아요? 그냥 똑같이 베끼기만 하는 거지, 프린트처럼, 사진기처럼. 그렇죠. 근데 그래서 뭔가의 나만의 이야기를 넣고 싶더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고 어떤 아우라를 풍기는 거고 나만의 내가 내고 싶은 느낌을 사실 그 사람들한테 배역 같은 느낌인 것 같았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혹은 만들어내고 싶은 이미지를 차용한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썼는데 요즘은 일단 캐리커처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제가 상상하는 걸좀 그리고 싶어요. 그냥 앞에 있는 대상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상과 소통을 할수 있고 대상한테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제가 좋은 것도 좋지만 제 그림을 봤거나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이란 게 내가 그렇게 해서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이질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는데 그 남이 좋으면 나도 좋으니까 그냥 제 성격상 그래서 내가 좋은 걸 남들이 안 좋아해도 내가 하겠지만 일단 저는 남들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제 그림을 받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다른 의미로 표현을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남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을 생각한다는 게 어찌 보면은 자신의 그런 그림에 대해서 그림 작업을 할 때 자신의 주장이 약간 희석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돈을 주고 맡기시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지금 고용된 입장이고 그럼 저는 상품성을 내야 되는 거고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도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예술이라고 하면 상업예술을 비판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요즘은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상업예술도 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트렌디한 예술? 뭐 사실 뉴진스만 보더라도 사실 K-POP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업예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뭐 순수 예술을 하던 사람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자본이 있으면 조금 더 넉넉하고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유가 생기기도 하고 나만 좋다고 하는 게 좋은 예술일 것 같지도 않고 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야 좋은 예술인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지만 우선 보기에 좋아요. 좋죠. 뉴진스 저는 사실 뉴진스 잘 몰랐는데 영호 씨가 처음 나왔을 때 뉴진스 노래 그렇게 좋다고 하루 종일 들으면서 추천하고 근데 뭔가 딱 저도 추천해서 들으니까 추천 받아서 또 영감을 받았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아요. 예술이구나. 네. 저는 아이돌 노래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깨지던 게 뉴진스부터 깨졌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이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다가 군대 갔을 때 이제 트와이스의 음악을 좀 들으면서 노래 좋다. 딱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만져. 근데 이제 뉴진스가 딱 뜨고 나서 이렇게까지 컨셉을 잡는데도 예술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나?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 이게 컨셉도 유지하면서 음악성도 유지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대중성도 유지하면서 이걸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리니까 좀 신선한 충격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고 이게 사실 좀 모호해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업용, 그러니까 상업용 예술이라는 게 좀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상업용, 그러니까 대중의 시선을 좀 신경 쓰면서 예술 작업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음악성까지 느끼게, 자신의 예술성까지 느끼게 해주려면 이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상업적인 것도 잡고 자신의 진짜 순수 예술적인 것도 잡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는 것들이 참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물론 뉴진스가 아이돌 개개인 아티스트의 생각을 모두 담은 음악을 발표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네, 뉴진스가 나오고 나서 그 음악이 컨셉도 유지하고 예술성도 유지하고 상업적인 것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아서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한 개인의 아티스트로서 이런 걸 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타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사실 많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 기준에서는 기적과도 가깝다. 아 그렇죠. 빈지노처럼. 예. 물론 빈지노도 좀 여러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도움을 많이 받았겠지만 나름대로 뭐 자기만의 음악을 하면서 뜬 케이스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한 개인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이게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중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 근데 사실 요즘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솔직히 말을 하자면 그냥 저희 제가 많은 것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 최고긴 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돈이 안 되는 걸 내가 좋아한다면 그럼 좀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근데 최선은 저는 사실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지금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누군가는 그 상업예술이 되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무작정 옛날에는 안 좋은 생각을 막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오히려 더 좋은 작품들도 많고, 사실 그냥 길거리만 돌아다녀 봐도 옷도 되게 예쁜 거 많고 가게도 되게 예쁘고, 그냥 이제는 나눌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돈이 안 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배려나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그게 돈이 안 되지만 해야 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그 목적에 맞게 예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더 저한테 필요한 건 경험과 돈이죠. 돈이 없어요. 일을 하지만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행복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행복.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목적이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을 좀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행복이 돈하고 연관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지 않나? 근데 비싸면 못 먹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사실 요즘 행복한 게 네. 매장들이 그래도 좀 핫플들이 있어요. 뭐 롯데타워도 그렇겠고 뭐 홍대나 뭐 인사동이나 익선동이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주변에 맛집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일단 경험상 좋은 게 뭔지 알고 싶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일단 맛집 가서 먹어보면 너무 행복해요. 먹는 게 진짜 행복합니다.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닐까? 돈 주면 행복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당연히 행복하죠. 돈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예술인들은 사실 뭐 예체능 계열, 뭐 축구도 그렇고 막 헝그리 정신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21세기에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유효한 것 같아요. 저는 헝그리하고 그렇지만 사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인데 편집 알바가 저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편집 알바를 하는 게 제가 지금 하는 일보다 그러면 저도 고민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편집 알바하거나 다른 일 찾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저도 여러 가지 알바를 해봤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지금 일을 찾게 된 거니까. 네. 근데 말했다시피 사람들하고 그림 가지고 소통하고 싶은 것 같아. 이게 제가 몇 년을 하고 몇 개월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사람들이랑 그렇게 그림을 주고 뭐 그분들이 기분이 안 좋으실 때도 있고 뭐 컴플레인이 온다거나 뭐 그림을 버리는 경우도 많겠죠. 제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근데 반대로 제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해주시는 분도 있어. 오히려 돈을 냈는데 제가 처음 그림 그릴 때 너가 최고의 아티스트다. 저 첫 근무할 때 누가 봐도 못 그렸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려. 근데 다들 그렇게 외국인 분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만약에 제가 항상 옛날에 농담 삼아서 했던 말인데 내 그림을 소중하게 간직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친구한테 선물로 줬든 이렇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그려드렸든 그게 제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이게 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거나 금전적으로 아니면 제가 받은 금액보다 더 항상 좋은 가치가 생겨나길 바래요. 저도 그냥 최저시급을 받는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마인드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헝그리 정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튼 근데 저는
저를 고용해주거나 저한테 무언가 배려를 해주신 분들한테 그 이상을 항상 제공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게 지켜지진 않을지언정 제가 피곤하거나 뭐 아프거나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미래에 조금 더 좋은 아티스트가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보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분들께. 아니면 그때 다시 좋은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지금은 좋은 그림만 그린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중재 씨가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술인으로서 이기적인 예술인, 이타적인 예술인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그걸로 좀 나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기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이타적인 후자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예술인들 중에서 예술인으로서 상대방을 먼저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예술인이랑 아티스트랑 그리고 아, 나만 좋으면 돼 너네 상관없어 이런 예술인이랑 둘 중에 지금 시대에는 어떤 예술인이 더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타적인 예술인이랑 그리고 이기적인 예술인 둘 중에 저는 사실 그냥 제 생각일 뿐이지만 저는 사실 잘 나간다는 개념이나 뭐 상업적으로 돈 잘 팔린다거나 뭐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지향하는 바는 그냥 서로 좋은 영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3. 예술을 하면서 미술을 하면서 중기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경험 혹은 몽상 혹은 그 외에 다른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것도 뭐 제 관점이겠죠? 지금 네. 뭐 예술을 한다고 말하고 있긴 한데 저도 뭐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뭘 하고 싶은지인 것 같아. 그리고 실력이 뒷받침되어 있어야겠죠? 그 정도? 실력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된다. 사실 뭘 하고 싶은지 말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저희는 예술가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일단 좋은 그림을 보여야겠죠. 그게 어떤 묘사력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제 목적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는 예를 들어서 캐리커처를 그린다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아직도 그게 많이 어려워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영화 라라랜드를 좀 감명 깊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이 이게 본인의 예술 철학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상업적인 예술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술인 그 자체로서 그 자세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싶은 대로 뭐 되게 아쉽고 그만큼 쓰라리지 않을까요? 만약에 진짜 하고 싶었으면 근데 그게 되게 오묘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삶을 지켜내면서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많겠고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서 또 의미가 생길 수도 있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서 많이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옳다 그르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니까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고민을 해보고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뭐 예술인으로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으로서 살아가든지 간에
항상 많은 선택에 놓이는 것 같은데, 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잖아요. 선택 중에서도. 근데 이제 준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때 이과로 진학을 했다가 이제 바로 이제 1학년 때 이제 바꾸신 거죠? 전향을 하신 거죠?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관심이 아, 제가 너무 오래된 하나 없네. 이야기여서. 그래서 사실 전과를 한거 자체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막그 당시엔 그랬어요. 막 고민 많이 하고 막 무섭지 않냐.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의지가 강했어가지고 일단 지르고 본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그림 그리는 과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 돈 주고 배우고 싶고 좀더 현대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었기도 했고. 근데 그게 당장 저한테는 맞진 않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제가 그렇게 학업이 뛰어난 학생은 아니거든요. 교수님들도 한테만 배려를 많이 받고 교수님들께서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다른 학우들보다도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저 그렇게 대단한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왜 하고 싶은가? 왜 지금까지 하던 걸 하지 않고 왜 예술을 계속 하려고 하고 앞으로 예술가라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뭔가 계속 방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당장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하긴 뭐 현실에 좌절할 수도 있죠.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걸 하면서 살아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많이 겪어본 것도 아니지만, 벌써부터 스스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았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사실 책이나, 막 공부를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사실 유명한 사람들이나 대단한 사람들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강연을 막 들으러 다니고 그렇죠. 그러면 나도 뭔가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 사람들 정답일 것 같으니까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도 붓 하나를 잡고 혹은 당장 지금 건강을 챙기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앞서 말한 거의 일부분이기도 한데, 우선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제 고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좋은 그림이 나오려면 제 컨디션이 좋아야 될것 같은 거예요. 건강 관리도 해야겠고, 그리고 뭔가 너무 급박하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막 지금 당장에 쫓겨서 하기에는 마냥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잖아요. 급박하게 하면. 그럴 때 좋은 게 나올 수 있지만. 그리고 건강도 있겠고, 조금 더 작업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걱정을 끼치지 않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저도 미래 고민을 하면서. 근데 그런 삶과 빼놓을 수, 그게 너무 구분짓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옛날에는 작업 따로, 인생 따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제는 삶의 일부분으로 같이 뭐 대단한 거 하는 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대단한 걸할수 없고. 그냥 살면서 좀 괜찮은 작품 좀 하나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꿈이에요, 지금은. 저는 준기 씨가 하는 얘기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단한 거를, 대단한 사람이 꼭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박관념에 약간 조금이라도 있는 예술인들이 꽤 많더라고, 생각보다. 나는 뭐를 해야 돼. 저도 그런 게 있죠. 지금 아직 솔직히 말은 하지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어떤 일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차홍 씨 아시죠? 차홍. 헤어 디자이너. 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미용을 배울 때
그때 엄청 포부가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걸 배워가지고 강남에다가 뭐 몇 층짜리 건물에서 미용실을 몇 개를 내고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부럽다. 이런 식으로 포부가, 야망과 포부가 있고 그리고 엄청난 원대한 꿈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차홍 씨가 성공한 그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미용을 그만두고 그냥 가정주부로 살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아예 전향을 했거나. 그 이유가 뭐냐? 뭘까요? 차홍 씨가 얘기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차홍 씨는 아무런 꿈이 없었대요. 그냥 나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워낙에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기본적인 거를 쌓기가 나는 그러니까 청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청소조차도 못하는 거야. 자기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대단한 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원대한 꿈을 이루려고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아가 높아진 거야. 그래서 현재 집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제껴두고 그냥 뜬구름만 계속 잡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 나는 그냥 소박한 꿈이어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다 라는 느낌으로 가져와야지 역설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저는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사실 현 씨가 타협을 한 거죠. 뜬구름 없는 소리 맨날 하다가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드는 게 저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되게 이게 되게 속쓰려요. 남들이 뭐라고 하던가 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나는 나를 믿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은 벌 수 있어? 개인전을 뭐라도 했으면 그림이 팔렸어? 근데 저는 그럴 게 아니고 작품도 준비가 안 됐고 그냥 해보려는 게 그냥 기회삼아 한 거고 제가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런 계속 딱 개인전을 딱 하게 되면 되게 멋있는 곳에서 막 하고 싶고 막 환호를 받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되게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꾸밀 수도 없었고 저도 그냥 일단 했는데 딱 내 위치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반대로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 그럴 때마다 많이 들어요. 사실 여러 군데서 전시를 많이 하긴 했어요. 뭐 도서관이나 뭐 학교나 뭐 조그맣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계속 했는데 그냥 일단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포기 지금도 사실 매번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저 울면서 그림 그리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림을 그릴 때 계속 너무 막 슬퍼요. 내가 원하는 게 만큼 안 나오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도 내 한계가 보여요. 근데 그게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봐서 내 그림을 다시 보면 되게 열심히 한 게 보이고 되게 좋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일단 해보는 것 같아.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가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많이 했던 말씀이신데 일단 너가 집에서 막 고민하고 그럴 바에 일단 해라. 일단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거든.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재 씨는 신은 신이요? 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네,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스스로 돕는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꿈이 있다고 믿고 희망을 가지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신이 도와준다. 주사위를 굴리지 않고 도와준다. 라는 말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면 좋겠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와줬으면 좋겠어.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진짜
안 되는 사람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 줬으면 좋겠어. 열심히 내가 했을 때, 그리고 나쁜 짓이라고 하죠. 나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려고 할때그 복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신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도움을 주던, 사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좀더 좋은 사회가 되거나 나를 좀더 배려해 주던 간에 스스로 믿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우선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이 도와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거는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 그러니까 좀 얘기하기가 살짝 어려운데 아마 사실 저번에도 저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데 심지어 재능이 있어도 대중적으로 그 유명세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별로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저 같은 경우에는 좀이 사람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택받는 것 같아요. 선택.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리 잘났어도 선택받지 못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못 끄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는 아예 뭐막뭐한 것도 없는데 뭐 준비한 것도 없고 뭐 제대로 내가 뭐 딱히 뭐 특출난 것도 없는데도 갑자기 확 떠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보이지 않는 힘이 저는 작용을 한다고 믿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중기 씨도 그냥 지금 하시는 거냥 꾸준히 열심히 초지 관찰하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뭔가 저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받을 수 있으면 그냥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때와 시와 장소를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냥 우직하게 그냥 전진하시게 된다면 나중에는 어떤 기회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이번에 개인전 저번에 여신 것처럼 그리고 우연히 그 캐리커처 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그 서울에서 일한 것처럼 네. 그런 기회가 어느 순간에 또 작든 크든 더올 거라고 저는 믿는데. 중기 씨도 좋네요. 네,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좋겠네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항상 그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막 이거를 마냥 내가 한다고 하는데 실력은 안 느는 것 같을 때도 많고 한다고 하는데 뚜렷한 성과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이럴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가장. 네. 그래서 그때 현실하고 타협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서 오는 약간 괴리감과 좀 인지 부조화라든지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지만 또한 단계 성장을 할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예술인으로서의 관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중기 씨는 앞으로 이거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한 앞으로 미래의 계획과 그리고 5년 뒤에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 정도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계획과 5년 뒤에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앞으로 계획은 사실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사는 거고요. 5년 뒤에는 잘 살아있으면 좋겠네. 뭘 할지 모르겠지만 예술 그만할 수도 있고, 이제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잘 행복하게 잘 지낸다면, 뭐 취미로 하건 일을 하게 되고 뭐 성취를 내건 간에 잘 살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더 철학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무슨 얘기 하려고요? 예술이 세상에 왜 존재할까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으로?
이거 철학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게 독실한 종교인은 아니지만 종교인으로서 좀 세상 만물에는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 보이는 음악도 박자 그리고 멜로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화음 막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 박자가 맞아야지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또 미술도 한 사람 사람마다의 개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본인만의 규칙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도화지 안에다 표현을 하면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든 나쁘든 이상하든 괴이하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사람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 미비한 영향일 수도 있어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엄청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한 그 대중적인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대중적이어야지만 요즘은 쉽게 그런 것들이 좀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작품들만 소비가 되고 한 사람이 개인의,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이너한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좀 약간 각광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거는,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다양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건데 대중적인 것들만 대중들이 소비하다 보면 그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좋든 나쁘든 이상하든 뭐 엄청 몽환적이든 엄청나게 뭐 대단한 영향이든 막 이런 영향들을 좀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뭐 미술, 음악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심지어 뭐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했던 팬비트나 막 이런 것들도 예술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아니, 하고 될수 있죠. 그중에서 뭐 대중적인 뭐 이것도 대중적이긴 하지만 대중적인 매개체가 미술하고 음악이 대중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다른 예술적인 것도 많지만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예술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얘기 잘 들었는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한 얘기고 그래서 먼저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저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저는 최근에 느낀 예술의 존재 이유는 사실 흔히 의식주가 필요하다 하잖아요. 생존에 옷이 필요하고 먹는 게 필요하고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예술은 그쪽에 끼진 않잖아요. 내 삶을 위해서 먼저는 저는 의식주였던 것 같아요. 뭐 집이 없고 뭐 풀밭에서 자든 먹은 게 없어서 물만 먹고 살든 뭐 옷도 그냥 나뭇잎만 입고 살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우선은 의식주가 좀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풍부하지 못할더라도 지언정. 그럼 예술의 가치가 뭔가, 존재 이유가 뭔가, 좀더 행복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뭔가 필수적인 요소까지는 아니, 저한테 사실, 솔직히 저한테 좀 필수적이에요. 뭐밥안 먹을 때도 있고, 그냥 밖에서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잘 때도 있고, 옷 대충 그냥 헤집어진 거 입고 다닐 때도 많거든요. 그냥 밥도 안. 근데, 저한테는 좀, 그만큼 중요하긴 해요. 밥을 안 먹고 그림 그릴 때도 많고 사실 옷을 안 사거나 좋은 데서 안 자거나 해도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비용을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의식주만큼 중요할 수도 있고 근데 누군가한테는 어떻게 대중적인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쩌면 가볍게 와닿고 입맛에 맞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맛도 없고 영양에도 좋지 않은데 막 강제로 먹이면 그건 고문이잖아요. 그쵸. 저는 음식과 연관져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몸에 좋더라도 막 어른들이 먹으라거나 주변에서 먹으라 그러면 막 거부감 느끼실 테잖아요. 모양 이상하거나 맛도 없고 냄새나고. 근데 좀더 맛있게 만들고 좀더 싸고 접하기 쉽고 편의점에서 살수 있고 뭐 슈퍼푸드거나 사실 맛도 좋으면 좋죠.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사실 예술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한테는 거의 의식주만큼 중요한 매일매일 생각하고 싶고 근데 모든 예술을 제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예술을 안 하면 예술이란 말도 너무 거창한데 그림을 안 그리고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썩은 통나무 같다고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스스로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또 고통스러워요. 그림 잘안 나와서 고통스러울 수 있고 작업하는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계속 하는 이유는 재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림을 그리겠다고 생각한 후부터 삶이 되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심심하진 않아. 너무 고통스러워도 심심한 건 아니죠. 차라리 심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심심하면 또 그것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삶이 그래서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정적으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옷을 입어도 좋겠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릴 거고 좋지 못한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못 먹고 좋은 옷을 못 입어도 그래도 저는 할 거예요. 저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준기 씨가 이제는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단계가. 지금 단계가 안정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더 성장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너무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성장기에 있는 단계였잖아요. 사실 처음 시작을 했고 이제 배워야 되는 단계인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는지가 궁금을 하거든요. 지금 단계는 이제 뭐가 좋은지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일단 머리를 바꾸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진짜 머리 바꾸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준기 씨가 만드신 작품 중에 준기 씨 삶의 사건이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헤매 학벌이요. 네. 한번 빼볼게요. 좀 네.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것 생각을 같아요. 해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삶의 사건과 연관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삶의 사건과 연관된 거일수록 좋죠. 사실 뭐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갔다가 그것도 삶의 사건이죠. 일상의 사건이 있고 근데 막 저는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우울하거나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연관이 된다고 보고, 근데 직접적으로 뭔가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아,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난게 처음 지금 아, 두 개가 있네요. 최근에 작업한 건데 두개다 하나는 쫓아오고 있는 듯한 그림이에요. 나중에 좀 그림 보내드릴 건데. 사실 그것도 가벼운 스케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명화 그림이 실제화된 뭐 해리포터도 있잖아요. 그걸 상상을 해본 거죠.
저 처음에는 괴물이 쫓아오고 그 괴물이 실체화되면서 그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 도망치면서 그걸 표현을 했는데 어느 한번 이렇게 도서관에서 단체로 전시를 하기로 했어요. 대관 해가지고. 근데 그때 뭘 할까? 근데 주제가 명화였어. 영화 좀 리메이크 해보자. 근데 영화 자체를 리메이크를 하기보다는 제 작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명화가 주제니까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 제 감정들 좀 그때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염려나 걱정들 이런 게 많이 쫓아오는 것 같았고 그걸 좀 괴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나오고 있는 두 인물은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넘어진 모습이고 넘어져서 겁내고 하는 모습이고 하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림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 사건이 현실화 내가 염려했던 걱정이나 상황이 현실이 된 상황을 제가 감정이입해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겠고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최근에 그때 좀 사건들이 있었어요.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공허해진 거죠. 제가 10년 동안 키우던 토끼도 죽게 되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토끼도 같이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토끼는 장례도 못 치르고 저는 이렇게 할아버지 장 가서 저 장손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할아버지 되게 저한테 잘해주셨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 학교도 가기 싫고 막 그래서 학고를 맞았어요. 학교를 한달안 갔다가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석을 하고 뭐 과제도 내고 할수 있겠지만 뭔가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그때가 좀 계속 그게 좀 계속 그 감정이 이어져서 올해 초까지 이어지고 그 캐리커처를 시작하기 전그 개인전 할 때도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작업을 했었거든요. 노란 배경에 있는데 그 제가 그 약간 그 인물을 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꽃이 하나가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제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무언가거든요. 그걸 되게 갖고 싶었던 거고. 근데 막상 그걸 또 약간 돈 주고 사거나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데 막상 얻으니까 뭔가 공허하고. 근데 그 자체가 뭔가 저를 잡아먹고 있는 듯한? 사실 갖고 있지만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인물의 옷을 보면 꽃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뭔가 그런 이상적인 꽃을 되게 원했던 거, 행복을. 그래서 막 집에 나무도 그린 건지 뭐 실제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무엔 사실 그 나무는 꽃이 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벽지에 꽃을 그려놨어요. 나무에 핀 것처럼. 뭔가 얻지 못하는 것 혹은 그 나무와 인물이 좀 연관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그렸고 연관성 있게 보이고 싶게 해서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제 심정과 좀 와닿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그림이 좀 그런 걸좀 담아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작품을 그리시면서 어떤 작품에 가장 애정이 가는지, 어떤 스타일의 작품이 뭐 추상화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배경이 될 수도 있겠고. 사실 애정을 가진 작품이 몇개 있어. 그냥 잘 나온 거고 아직까지도 힘들 때 그냥 제가 꺼내서 보는 그림들이 있어. 좀잘 그린 것도 있고 그 당시 상황을 잘 나타낸 것도 있겠고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하는 그림도 있었겠고 뭔가 그 시절이 생각나게 하는 그림도 있고 이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좀 있는 것 같아. 잘 그려서, 그러니까 한몇달 동안 그림 작품이 있잖아요. 잘 그려지고 완성도도 나름 있는 것 같은 그림들을 많이 볼것 같은데, 힘들 때 보게 되는 그림은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애착이 가고. 네, 그 감정이 좀 위로가 되는 내가 그렸지만, 사실 나만큼 나를 잘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죠, 많지 사실.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도 위로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근데 스스로 위로를 하기에는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뭔가 작품들을 보면 멍하니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본인 작품에서 예. 아니면 타 예술인의 작품에서 그런 위로를 받을 때도 있으신지. 이런 거 보면 제 자아가 강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작품보다는 제 작품을 그럴 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작품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제 작품을 많이 본것 같아요. 자기 애가 좀 강한가 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술인으로서 좀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작품을 사랑하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까 모방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이게 모방을 하면서 그게 자기 거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본인 작품을 영감을 받아서 만든, 실질적으로 진짜 제대로 만든 작품은,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작품은 그 사랑해야지만 좀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발전이 되는 것 같으신지,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좀 다른 예술인들이 봤을 때 중희 씨의 작품을 좀 약간 폄하하는 그런 때도 있었는지. 네. 그냥 사실 뭐 모두한테 좋은 그림이면 좋겠지만 아직 뭐 제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작한 지도 엄청 길지도 않고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사실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피드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보통 응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고맙게도 다들 각자의 사실은 이라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거나 각자 의견을 말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 훨씬 많아서 감동이 있고 그게 좀 힘이 많이 돼요. 솔직히 힘도 많이 되고 모방 얘기는 사실 조심스러운 게 저는 모방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흔히 그렇게 대고 그린다고 하죠. 트레이싱이나 아니면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저는 되게 이게 뭐 내가 그린 건가 작품인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근데 저도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사진을 보고 그렇다고 한 것도 모방이고 트레이싱조차도 좋은 작품이 나올 때가 너무 많고 좋은 대단한 작품 너무 많고 작업 방식에 따라 좀 다른 거라 생각하고 그건 제가 저나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자기가 한 것도 맞고 AI로 사실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뽑아 이건 사실 좀 관심 있는 분야인데 AI가 윤리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하죠. AI에 관한 근데 것도.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접하게 만들 나 사실 진짜 재능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이걸 보고 따라 그릴 수 없으면 대고라도 그릴 수 있고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것마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고로도 못 그리는 사람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던 시절이었는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더 자유로워진 거죠. 저도 사실 디지털로 옮기게 된건 지금 다시 뭐 캐리커처는 직접 그리지만 사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로 그리는 거거든요. 돈도 없고. 사실 한번 실수하면 돌이키지 못하는 두려움도 너무 컸고 근데 자기에 맞는 작업 방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 거다라고 하는 모방을 한 작품이나 그런 걸내 거다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까지 내 거라고 할수 있는지 그걸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건지 혹은 인정받고 싶은 건지 스스로 그걸 생각해 본다면 미술이란 건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영역이겠잖아요. 예술이란 게 그냥 집에 종이 한 장에 연필만 있으면 할수 있는 게 예술이고 그걸 항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고,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뭔가. 사실 전 노래를 못 부르거든요? 요리도 그렇게 막 대단한 거 아닌데, 그냥 즐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냥 사람들과 함께 있고, 내 즐거운 기분을 표현하고, 감정들을 표현해,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남들 노래를 따라 부르지만, 저는 영호 씨만큼 이렇게 작곡을 할수 있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영호 씨를 보면서 하면,
내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한다는 무슨 기분일까? 되게 궁금하긴 했었어. 그런 것처럼. 근데 하지만 그래서 예술이란 게 소중한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잘 느낄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낸다면 더더 대중적인 예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좀더 친화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현대 미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너무 까내리고 이게 무슨 예술이냐?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실제 있어요.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막 과시도 하겠죠. 대단한 말을 막 쓰는 것 같고 어려운 용어 쓰고 싶기도 했었고 옛날에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걸 써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려운 책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근데 뭔가 그 사이에서 소통에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떻게 그래서 좀더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더 좋은 예술을 모두가 할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혹은 너무 비난하지도 않고 너무 과시하고 남들을 까내리지도 않고 내가 배웠다고 그게 정답만은 아니잖아요. 맞아. 누군가한테는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막 까내리는 사람 중에서도 뭐 대중도 있겠지만 같은 분야에 있는 예술인들 중에서도 많이 까내리는 역할을 하는 예술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예술인들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근데 사실 되게 슬픈 얘기기도 한데. 이게 능력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욕심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겠고. 그러면 그런 걸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내가 그림 실력이 부족한데 그림을 그리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림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 당사자들이 무엇보다 더잘 알겠죠. 저 스스로도 잘 알겠고. 근데 제가 캐리커처를 하면서 제가 그만큼 가치를 못 드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안 느끼시더라도. 근데 그때 그러면 저는 되게 슬프거든요. 울면서 그린다는 표현도 그것도 봤거든요. 내가 알지만 그렇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쟁인가? 그러면서 사실 그러면서 서로 슬퍼요. 집갈때 울어요. 버스에서. 저 울면서 막 영호한테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영호 씨한테. 그게 너무 슬프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알고 그걸 외면할 수 있는데 그 외면하는 순간 사실 그때는 진짜 딱딱해져요, 마음이.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년 뒤에 내가 라고 하셨지만 5년 뒤에 내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기록으로 남아서 어떻게 보면 박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다시 두드려줬으면 좋겠고 사실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까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 서로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저부터도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지금보다 더 나아진 미술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주로 하고 계신지? 앞에서 다 말한 것 같은데, 일단 주변 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고요.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상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기본기나 이런 걸 튼튼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더 소통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 관리도 좀더 하려고 하고 있죠. 그거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제가 특별한 일을 겪고, 막 전쟁을 겪고, 막 그런 사실은 아니니까.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뭐 특별한, 그런 상황에 예술가는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을 약간 첨언을 해서
앞으로 AI 시대이잖아요. AI 시대고 예술에 대한 경계가 좀 모호해진 인간의 창작물과 그리고 AI의 창작물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해지는 시대가 올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기 씨 생각으로. 저는 사실 대비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제 생각은, 저 AI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닝을 통해서. 정확한 이유는 원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전공하는 친구들 물어보면서 이렇게 한 거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저도 AI처럼 그리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도 사실 부정확한 걸 그리거든요. 이걸 손인 것 같으면 손처럼 표현을 하고, 제가 공부가 미숙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 정확하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들은. 저는 오히려 AI가 그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걸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걸 조합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제가 모르던 분야에 를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오히려 그런 걸 보면 더 공부가 돼요. 색감이나 어떻게 구성이나,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이 택한 거잖아요. 좀 많이 깔려있는 것 중에서 뽑아내는 거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걸. 그런 걸 사람의 의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 어떤 대비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인간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캐리커처 작가가 제일 빨리 없어질 것 같기도 해요. 앞에서 사실 이제는 스노우나 그런 필터들로 이제 그림처럼 나오게 하고, 뭐 가상 프로필링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5,000원씩 내고, 5,000원 내면 몇장 나오고, 100원 내면 저한테 굳이 비싸게 주고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그 의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인간의 노력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고, 저도 사실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적용시킬 수도 있고, 제 그림체를 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키오스크로 그냥 주문하는 것도 편리하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따뜻한 한마디 던지는 게더 따뜻하거든요. 그냥 서비스라고 그냥 틱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행복한 하루 되셨나요? 맛은 있으셨나요? 하는 뭔가 따뜻함이 더 들어간 것들. 그런 거에 저는 더 대가를 지불하고, 저도 저한테 팁을 주시는 손님들도 있고, 꼭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좀 따뜻함과 노력과 정성, 그런 걸좀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친구들은 좀 이런 거에 동의를 안 하긴 하는데, 보통 전 이런 얘기를 하면 동의 잘안 하더라고요. 뭐, 내 일자리 없어질 것 같아. 막, 빨리 배워야 돼.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저는 새로운 걸 빨리빨리 못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마약하는 예술인들 있잖아요. 같아요. 아니요. 네. 뭐, 저는 음악을 많이 서치를 하게 되면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음악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미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논란이 된 특별한 미술인들은 없지만, 많죠. 아, 있나요? 저는 이제 뭐, 잘 몰라서. 넷플릭스에, 아, 더글로리에. 앤디 월그 일대기랑 있어요. 그 네네네. 수첩이라고. 네. 그거 타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앤디 그러니까 워홀이요? 저도 제 근처에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넷플릭스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런 예술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긴 하지만 삐 처리를 할 건데, 약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창작물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괜찮게 음악 나올 같은 것 경우에는. 같아요. 네. 뭐 제가 그래서 아는 아티스트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큰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그때도 뭐 음악을 하고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앨범이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 이센스 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네네네네. 다음에 양. 그러니까 그런 예술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미술하면서 왜 누구는 뭐 치트키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반칙이라고 볼 수 있고 누구는 뭐 이렇게 막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시야로 바라보시는지. 네, 뭐 술 마시고 그림 그릴 수도 있고 뭐 좋은 걸 좋은 자극적인 걸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 우울감이 심하다 보니까 위안을 얻고 싶을 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창 그 우울감에 빠져서 그림을 그릴 것 같은 게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약간 자극적이고 그런 감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분위기와 느낌과 그 몽환적인 느낌이 그런 우울감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더 맑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들도 많은데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확실하진 않지만 네. 그런 남들이 보기 힘든 걸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우울이라고 하는 게 우울도 깊이에 따라 좀 다르고 경험도 따라 다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상처가 녹아낼 수도 있는데 그게 쉽게 경험하지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 경험을 쫓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술가들이 자기가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진가가 그 사람에게 그 죽어가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한국에서 있던 일인데. 아 한국에서요? 네, 그거 찾아보면 있는데. 그걸 예술이라는 자기 그 사람은 예술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사진 작품이다. 근데 이런 도덕적인 영역이 많잖아요. 뭐 데미안 허스트는 상어 놓고 막. 저도 사실 토끼가 언제 토끼 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술관에 갔는데. 부천 아트박물관 거기 갔었는데 토끼가 밀랍에 이렇게 가죽이 벗겨져서 어떤 분 작품인지 모르겠어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토끼 몇 마리가 그 썩은 냄새들 나면서 근데 그렇게 막 보기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지만 그 이중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그런 쪽에서 접하지 못할 수 그런 걸 받아들일 수용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거부감이 드는 예술은 좀 피하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들 때가 많거든요. 나만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근데 이런 걸 언제 한번 고쳤냐면 그것도 유튜브에서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있는 거예요. 고우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뭐 미쳐서 그렸다 뭐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고우라는 사람 그래서 계속 탐구를 했었거든요. 많이 연구되어 있는 자료도 많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영역을 스스로는 믿었다는 표현도 있고 확신 그렇게 계속 작품을 했는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실제로 아름답기도 하고 작품 자체가 그 사람을 제가 실제로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작품에 그게 뭐 실제로 봐서 그렇네 뭐 근데 실제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기법을 연결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실제로 봐야지 그릴 수 근데 저희는 사실 상상을 한 거 가지고 그릴 수가 있잖아요. 항상 저희가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막 살인자가 되어야만 살인에 대해서 막 살인 묘사를 하고 근데 그게 리얼리티는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꼭 그렇게까지 저는 예술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는 그렇게까지 너무 그런 고통까지 전달하고 싶진 않아요. 제 작품을 통해서. 뭔가 우울감이나 적당한 우울감이나 뭐 삶에 대한 고찰 아니면 좋은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그런 걸 하지 못하겠어요. 남들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어요. 좋은 영향을 뭐 시대를 바꿀 수도 있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뭐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뭐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탄생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다른 사람들 말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사실 방법이 잘 모르죠. 아니 듣기만 하고 머릿속에 잡지식만 많은데 그것도 잡지식 많은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냥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우연치 않게 바뀔 수 있겠죠. 뭐 계기를 통해서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바뀌잖아요. 근데 그냥 진실성 있게 살아가고 그냥 진실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진실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살면서 진실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뭐 돈을 벌거나 뭐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고 싶잖아요.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많이 부끄럽긴 하지만 진실된 모습 자체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내가 거짓된 모습을 그냥 가장 거짓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떤 위치에 따라 보여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리더십 있게 좀 결단 있는 행동을 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게 대표성을 띨 수도 있고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역할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역할에 충실하게 살고 싶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삶에 충실하고 싶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중기 씨가 미술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된 거에 대해서 그 선택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저는 삶이 재밌다고 표현을 했고 네. 이게 의식주 같다고 말한 것처럼 삶이 재미있고 이게 더 행복하게 된것 같긴 해요. 더 고통의 정도가 클수 있는데 행복의 정도도 그만큼 크고 저는 사실 미적인 감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감정에 대한 면허 항상 저를 억누르고 살고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하면 할수록 저를 더 자기 관리를 통해서 그 예민함을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저를 무던한 사람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이나 느끼는 거에 대해서 고통받지 말자. 네. 그냥 컴퓨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보다 예민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걸 예술을 통해 알고 싶었어요. 저를 알고 다른 사람들 통해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저를 이해하는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사실 하는 예술은 저를 알고 싶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사람들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무언가 예술 작품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 그에 대해서 같이 소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미술하는 제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술하는 제 자신에 취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게 아니면 대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언가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뭔가 그림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면 뭔가 사람들이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 같고 관심을 조금 더 줘요. 시선이 달라지는 걸 많이 느껴요. 뭐 외모가 뛰어나거나 막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부럽거든요, 사실.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럼 내가 가진 게 뭘까? 옛날에는 사실 미술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하면서. 근데 지금은 할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의, 저는 사람 구실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그냥 진짜 집구석에,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그림만 그린 것도 해보고 했지만, 혼자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꼭 그래야지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훨씬 더 우울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많이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더
나와가면서. 이것도 사적인 질문인데, 예술을 하시다가 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가장 힘들었던 때.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도 있지만, 뭐 그것도 포함해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어차피 다들 잘 말하지 않는 건데, 그냥 말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사실 우울증이 좀 깊게 있었잖아요. 병원도 다니고. 근데 그게 되게 부끄럽기도 했었고, 지금도 부끄럽고. 근데 그런 시선, 남들이 저를 그 후로 안 좋게 볼게 될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병원도 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고, 사실 별로 살고 싶지, 인생에 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삶의 이유를 찾고 싶었던 거고, 그냥 솔직한 마음에는 삶의 이유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전 예술이었던 거고, 예술이기보다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않으면 사라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나도 그냥 풀 포기 하나와 다를 게 없고, 언젠가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고통을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남들보다 예민하고 그걸 좀 몸에 많이 반응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걸 견뎌내고 살아야 될까? 뭐 사랑이나 뭐 대단한 이상적인 가치나 그런 걸 그래서 쫓았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걸 고민을 몇 년 동안, 미술을 시작하면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아직까지 찾고 있고, 그래서 근데 아직도 모르겠고. 근데 요즘 점점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제 빗세상에서 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대단한 얘기를 해도, 아니,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저를 정신병 있는 사람으로 볼까봐 좀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좀더 솔직하게 가보자. 그게 나한테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가 사실 힘들죠. 네.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 더 힘들 거고, 오늘도 힘들고, 오늘도 뭐 머리가 여기까지 있었는데 또 잘랐고. 근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으로 뭘 하던 간에 그건 진짜 살기 위한 행동이니까. 그래서 저는 예술이 사실 삶이거든. 20주 갔다고 한 게 여기까지 얘기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위안이 될 수도 있고, 그랬으면 저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저도 제 그림 보면 위로가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타적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란 사람이니까 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부모님 뭐 속도 많이 썩이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막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저라는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술하기 이전에 저도 녹아 있겠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진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앞으로 잘 잡아나가야죠. 좋은 예술을 하면서. 어려운 얘기 꺼내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준규 씨가 이렇게 뭐 그 가족들의 반대에도 이제 불구하고 선택을 하신 건데, 저도 뭐 그런 일이 물론 지금도 약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이 인생이라는 게 20대 이후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본인 인생을 책임지고 짊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대 손흥민 아버지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 부모의 그러니까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험도 사실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술을 하고 싶으면. 왜냐하면, 그렇게 외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그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갈등이 심해지고, 또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많이 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일들도 많아질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솔직히 부모님들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옆에서 단둘이 서서 이거 이거 해 이렇게 하면서 내비게이션처럼 일일이 다 지도를 해주는 게 아닌 부모라면 사실은 나의 선택,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 내면의 소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예술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서 준기 씨가 하신 선택은 충분히 용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지금 뭐 힘든 일들을 겪으셨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용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는 좀 후회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후회 맨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좀 확실하게 좀 하고 싶은 건, 저는 사실 부모님의 그런 반대가 제일 가장 큰 건 아니었어요. 아. 지금 응원도 해주시고 사실 뭐 집에서 얹혀 사는데 그걸 좀 조율하는 과정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서로, 저도 한 10년 설득을 해서 그래서 좀 계속 꾸준히, 처음 개인전을 했을 때 부모님 와서 우셨어요. 처음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전과든 모든 공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되게 그러기도 하고, 집에 제 그림도 걸려있기도 하고. 그걸 사실 예술을 통해서 행복이란 말을 하긴 하는데, 우선 내가 행복하게 되고 가족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뭐 딴 사람도 행복하면 좋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이질적인 말인 것 같아. 근데 모순이고, 우선 나와 가족이란 게 진짜 큰 고민이긴 하네요. 당장 미술로서 사실 부모님을 뭐 부양할 순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진짜 부모님의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자식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에 맞춰가면서, 발맞춰가면서 이제 사는 삶보다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기대치에 맞춰서 발맞춰 걸어갔는데 실패해서 하는 원망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서 실패하더라도 나 스스로 후회하는 게 더 값진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준기 씨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부모님이 저를 위해 희생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부모님 말 잘 듣고 저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제시한 길대로 이제 살아갔으면, 만족하고 행복했다면, 그게 됐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가 사실 충격이었죠. 사실 그게 충격이었어요. 영호 씨를 보면서. 저렇게 행복해 보면. 근데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네. 행복을 쫓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행복을 찾는 길이 더 불행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마지막에는 서로 이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그게 바람이에요. 그냥 부모님도 나를 이해해주는 때가 없고, 지금은 서로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이니까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하고 나도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당장 연인이나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근데
바램은 결국은 이해를 서로 해주는 때가 왔으면 좋겠고, 그게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위해서는 부모님 말을,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말을 따르는 것만이 행복도 아니고, 부모님 말을 따르지 않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둘다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예술이 좋겠죠. 제시할 수 있는 길일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살았다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미 살아있고, 부모님도 제가 행복하게 예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을,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행복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더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엄청 엄청 많이 싸웠지만 쫓겨나고 혼나고 뭐 지금은 다 얘기를 할수 없겠지만, 또 뭔가 어떤 감정이셨을지는 좀 약간 짐작은 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겪으신 중기 씨 입장에서 혹시 이런 같은 입장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뭐 그런 경험을 이미 극복한 사람, 뭐 극복했다고는 표현을 하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과도기를 겪어온 입장에서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좀 운이 좋아 복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만 생각하면 되고 제 힘들만 이겨내고 투정만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주변에 영향이 없는데 다들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항상 그런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할때 그냥 그 친구들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꼭 미술을 하고 자기 재능을 펼치지 못해서 아쉬워하지 하더라도 펼쳐서 더 불행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쉽긴 하지만 상황이나 여건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몸이 안 좋거나 가정사회일 수도 있고 근데 항상 바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이 준비된 자를 돕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신이 만약에 안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복이 있잖아요. 신이 이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라는 말에. 저는 우선 노력 돕든 안 돕든 우선 도와주면 더 좋은 거고 복이 있으면 더 좋고 운이 좋으면 더 좋은 거고 네. 그러지 않아도 살아가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어. 내가 만약 신이 나를 버렸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나는 죽어야 되나? 근데 주변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 저도 생각해보면 꼭 그래야만 한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살다가 진짜 운이 좋아서 신이 도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신이 돕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날 도와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당장 도움을 못 받아도 누군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신의 의지든 뭐내 의지든 간에. 뭐 상황은 이렇게 됐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왔었겠고, 네. 그래서 운이 좋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모두 힘들겠지만, 예술하면 재밌으니까, 각자 역할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재미를 택한 거고, 누군가는 다른 가치를 우선순위를 따지겠죠. 물론 항상 힘들면 각자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부모님한테 만약에 중기 씨가 부모님이 오래 못 사신다고 했을 때그 전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세요?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사실 저한테도 뭐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그냥 지금 당장은 이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냥 최선을 부모님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도 최선을 다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럼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냥 어떻게 됐든 난 최선을 내 다했다. 좋막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안 되고 막 행복을 드릴 수도 없기도 하고 말도 안 듣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효도를 하기도 했었기도 했겠지만 나름 그 상황에서 부모님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주변 사람을 위해서든 이 세상을 위해서든 누군가를 위해서든 나는 내 나름대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한 거라고. 하지만 미숙했을 것 같아. 본인한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있었나요? 가장까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나는 건 요즘 토끼가 많이 보고 싶은데 요즘 부모님한테 혼나고 있을 당시 집에서 혼나고 있어. 근데 저희 토끼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혼나고 있으면서 토끼 옆에 갔어. 근데 토끼가 얘 말을 또 못하잖아요. 내막 맨날 밥 달라고 깡총거리면서 와서 밥 달라고 맨날 하는데 그러니까 저 앞에서 밥 달라고 이렇게 오더니 그러니까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발라당 누우면서 배를 만지게 해주더라고. 근데 평소에는 배 만지거나 막 그러면 막 도망가. 근데 얘가 딱 이렇게 오더니 딱 옆에 눕고 제 옆에를 이렇게 계속 지켜주는 거야. 사실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아. 사실 말은 안 해도 그쵸?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위로가 됐다. 요즘 토끼가 되게 까칠한데 뭐 제가 토끼한테 엄청 잘해준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그게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토끼한테는 그게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준 게 아닐까. 뭐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그런 걸 많이 해주긴 했지만 오늘은 토끼가 많이 보고 싶었어가지고 토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군요. 즉흥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인으로서는 아닙니다. 그냥 준기 씨 본인의 생각으로 세상에 영원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거요. 네. 다 영원한 거 아닐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질량보존의 법칙. 어떻게 되든 이 세상엔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고. 무언가, 응? 질량 법칙에,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도 있잖아요. 핵 폭발로 인해서 질량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그게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 외에 혹시 또 생각나는 영원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과학적인 이유 외에. 솔직히 이 영원이라는 게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정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 항상 생각을 하기 그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더 고차원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신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되게 그래서 차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알수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읽어봐도 참고로 준기 씨는 무신론자입니다, 맞죠? 아저 신이 있다고 믿어요. 신이 있다고 믿나요? 예. 그 유신론자인데 종교는 없는. 그냥 다양하게 다 공부를 하고 있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냥 논어도 읽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네. 대화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대화를 많이 들어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잘 모르겠어. 내가 그냥 작은 존재인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도와준다면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만약에 영원하다면 행복할 것 같나요?
내 행복한 상태로 영원하고 싶은 것 같아. 그렇죠. 불행한 상태로 영원하면 그건 진짜 끔찍할 것 같고, 차라리 뭐 태어나지만도 못할 것 같고, 영원하다면 그게 좋은 상태였으면 좋겠어. 좋은 것도 인간이 정한 거라서 뭐 자연이 막 파괴되고 막 누구 막 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간이 영원한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그래서 제가 신을 믿는 이유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상적이기 때문에. 아,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토피아적인 걸 만들 수, 저도 불가능이죠.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작품 활동도 해보고 했지만 그럴수록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지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바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 걸 대화를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개인적인 바램이에요. 좀 행복한 세상이 영원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당장 열심히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술을 하기 위한 마지막 포부 같은 게 있을까요? 포부? 네, 더 나아가기 위한 포부가 있을까요? 본인만의. 그냥 일단 저도 많이 들은 말이지만 해야죠. 저 되게 이게 신기한 건데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런 말 했거든요. 너 미술을 왜 해?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실제인.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학원 압박이 되시면서 하면 학원 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친구들도 못 만나겠어요. 그래서 학습지나 여기 집에 공부하라고 A4용지 많았고, 근데 이렇게 낙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종이랑. 근데 그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게임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TV도 보게 하고 책도 막 보기 싫은 것만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종이와 연필 한 장 가지고 세계 어딜 가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주고 제 말로 바꿀 수도 있고 먹을 거 바꿀 수도 뭐 재워주기도 하겠죠. 네. 근데 되게 그게 막연한 생각을 하면 살았는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 종이와 종이 한 장과 연필을 뭐 붓펜이든 그거 가지고 내가 가치를 만들어 있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어떤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불현듯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근데 현실은 다르긴 하지만 그게 사실 그게 되게 신기하고 열심히 하게 만들고 재밌어지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뽑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장 하나라도 해보고 생각해보고 뭐 가만히 앉아 생각이라도 하고 쉬어보기도 하고. 근데 의지를 갖는 거? 그게 계속 하는 거 아닐까? 작은 시작이죠. 만약 비싸진 것처럼 나중에 상대해 줄지 어떻게 합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아,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끝은 창대하리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미약하게 숨이라도 쉬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벌써 6시 25분. 맛있는 거 사주시나요?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사과 하나 먹었는데. 네. 가서, 평택역에 가서. 네. 네. 제가 드랍 해드리고. 네,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갑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재밌었구만. 오케이. 생각을 못 해본 거 생각을 하기도 가. 나 이 질문 자체가.